말들의 집주가 시작됐습니다. 축제의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최고의 축제 나담. 광활한 내륙은 열기와 환호로 가득합니다. 초원을 떠나 알타이 산맥으로 갑니다. 몽골인들의 마음의 하늘이라 불리는 산 웅크라이랑 알타이 산맥의 고봉들 사이에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온갖 생명을 품은 산, 그 산이 품은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어디든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면 고생한 것 이상을 보여주는데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여행지 몽골입니다. 울란바토르 북서쪽에 있는 바양테스에서 몽골 서부의 웅크아이랑 산으로 갑니다. 역시나 오늘도 차에서 시작합니다. 막힌 거라곤 없는 시원하게 뻗은 길을 달립니다.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소떼. 하지만 이때는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 소떼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핸들만 살짝 꺾으면 해결될 일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바위길을 지나고 나니 이젠 진흙탕이 나타납니다. 결국 차가 진흙탕에 빠져버렸네요. 그것도 아주 깊이 말이죠. 조금 심각한데. 그때 지나가던 프로공이 저희의 상황을 알아채고는 달려옵니다. 노련한 현지인은 땅의 상태부터 살핍니다. 아린 팀이 이제 어찌 볼고요 뭐 찾고요 뭐. 이제 마셔 얻고. 예. 자, 발로 살짝 밟기만 해도 푹푹 빠집니다. 강 옆에 있는 습지라서 이게 땅이 딱딱하지가 않고 거의 이게 이렇게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두 차를 줄로 연결해서 끌어낼 생각입니다. 고, 고.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않습니다. 이러다 푸르공마저 진흙탕에 빠질 판인데요. 갑자기 스페어 타이어의 고무를 분리합니다. 타이어의 탄성을 이용해 좀 더 힘을 받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힘껏 당겨보지만 여전히 요지부동. 시름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는데요. 밀고 당기기만 벌써 5시간째입니다. 나무를 바퀴에 개고 있는 인껏 밉니다. 드디어 차가 빠져나왔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 차와 제 마음은 아직도 저 진흙탕에 빠져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그 밑들이 옆도 맛있는 옆도 같더라고요. 이게 드리기 사이 밑승구 인 나무가 가짜로스타 이게 또 인 소가 조간색으로 조간색 나설듯이 이제 노트인 아르토 드리는 도설듯이 가르다 어떤 게 사실 밑들 아이스 우리도 또 말치아이스 그더니 말치아이스 아이즘들리고 죽스다가 이제 연락 자바이트 자바이트 몇 시간을 그것도 옷 버려가며 생명부지 여행자를 도와주곤 별일 아니라는 듯이 돌아갑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초원에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어려운 위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들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요. 오래도록 힘들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웃는 모습으로 저렇게 가는 것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마음이 좀 벅차다 그럴까나? 마음이 좀 벅차고요. 몽골 사람들의 투박한 모습이지만 저 내면에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볕처럼. 출발! 각본 없는 드라마,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부디님 말고 감독님 고마워요. 무사히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구불구불 산을 휘저어 올라가는 고갯길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몽골의 서쪽 끝 룽크하이랑 섬에 도착했습니다. 산과 내를 끼고 자리 잡은 한적한 마을입니다. 몽골의 다른 지역과 달리 물이 풍부해 살기가 좋습니다. 몽골의 여느 마을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홉드도의 뭉크하이랑 솜에 와 있습니다. 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면 단위 정도 되는데요. 아주 알타이 산맥 한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고즈넉한 마을이군요. 저기 보시면은 마을 한가운데 염소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초원에만 있는 염소가 이렇게 마을에 있는 걸 보니까 좀 특이한 풍경이네요. 어우, 매들도 막 보이는데요? 세누. 세누. 헤튼 나스테.
센데노 했던 날스테 겁먹었나 봐. 야말 부하이움비. 자. 새침한 몽골 숙녀에게 작은 선물을 전합니다. 바이르타게 제일 좋게. 바이르타게. 바이르타게. 어? 바이르타게. 장식. 어? 아, 맛있다. 고맙다고 하네요. 나도 고마워, 웃어줘서. 아, 이 몽골 여성들이 잘 웃어주지 않는데, 그래도 맛있는 걸 젤리를 주니까 웃어주네요. 자, 안녕. 페르테. 마을 소개를 해줄 분을 찾아갑니다. 어, 쌀만 차가노. 사형 조스티바이노. 자, 탈치. 네, 넘어 송병구 게트. 송병구. 이 뭉콰이랑이라는 이 동네 이름은요, 뭉콰이랑 산. 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고장의 이름이고요. 뭉크하이랑이란 뜻은 뭉크는 영원한 이런 뜻이고 하이랑은 높은 봉우리를 아름다운 높은 봉우리를 하이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봉우리. 만약한 오디 봤을 때로 봐도 미래는 힐고 하이랑 그치. 군지. 아하. 오도서 마시기 좋다. 몽골 사람들은 이 산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아름다운 곳 이런 식으로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산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산을 굉장히 믿는 신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름다운 이름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부르는다고 하네요.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조심스러운 곳. 그만큼 신성하고 신령스러운 산으로 갑니다. 산들이 첩첩히 쌓여 있는 길을 따라 오늘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눈에 익습니다. 이곳은 제가 2년 전 이맘때 한번 왔던 곳인데요. 하늘과 땅은 그대로인데 산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몽콰이랑 산의 만년설이 예전에 제가 왔었을 때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지구촌 온난화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만년설은 줄고 만년설이 녹아생긴 강물은 불어난 느낌입니다. 이러다 이 아름답고 위험 있는 만년설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고산 동물인 야크떼가 보입니다. 꽤 높이 올라왔나 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약 1600m인 고온 국가 몽골에서도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알타이 산맥, 그중 우뚝소순산, 영원한 산이라는 뜻을 가진 뭉콰이랑 산입니다. 4,231m의 뭉콰이랑 산은
타웅복두의 후이튼산이 알려지기 전까지 몽골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와 순수를 상징한다고 해서 흰색을 기란색으로 여기는 몽골인들에게 신성한 산 위의 만년설은 그 자체로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하염없이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행한 가이드분이 저를 붙잡고 그들의 산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차가 빠져 일정이 지연된 탓에 이제 하산을 해야 합니다. 더 오르지 못하는 아쉬움은 뭉크아이랑에서 내려온 물에 손을 담그며 달랩니다. 엄청 차갑습니다. 정말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차가워. 영원한 산은 영원히 여기 있을 테니 다음을 기약합니다.